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란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1장이에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연마을에 가면 묶여있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녀석을 이리 데려와라. 누가 만약 왜 가져가느냐라고 물어보든 내가 시켰다고 하면 된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대로 연마을에 가봤어요. 정말 그렇게 묶여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큰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갈 거예요. 지금 큰 명절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귀를 주인한테 말했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주셨으면 합니다.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 나귀를 드릴 수 있어서 기뻐했어요. 자기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큰성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갔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을 겉옷을 펴서 길 위에 깔았어요. 어떤 사람은 왕이 맞이할 때 쓰는 나뭇가지를 펼쳤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앞뒤로 따라가며 기뻐서 소리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닌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이야기.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디에서 명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성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부탁하여라. 예수님이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집으로 갔어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자 12명의 제자들은 같이 저녁 식사를 먹었어요. 내가 너희들 곁에 없어도 서로 사랑하여 알겠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빵을 먹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을 잘라주었어요. 주시면 맛있어요. 이 빵은 내 몸과 같다. 이 빵을 서로 나누어 먹듯이 내 몸이 너희를 위해 찢어질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실까 걱정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빵을 먹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슬펐어요. 제자들은 곧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만 같았어요. 이 잔을 마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던 너희를 위해 다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게 된 너희를 대신해서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포도잔을 받아서 다 마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앞으로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 찢어 지키고 피를 흘린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누군가 는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만든 찬양을 부르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제자들도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찬양의 시간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특별하게 때문이요. 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는데요. 그럼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